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커버한 적이 없는 포지션인 어떤 한 펀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선수는 포지션 특성상 게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때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었던 선수입니다. 펀트 후 맥그리거 세레모니를 하질 않나, 레이 루이스 같이 태클을 하질 않나,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매 경기에 감초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프로 레슬링 씬에서도 가끔 보이고 있죠. 지금은 개인의 팟캐스트 쇼를 진행하면서 스포츠 팬들에게 토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만능 엔터테이너인, 그리고 그 유명한 스토리인 시갭 스토리의 주인공인 팻 맥커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팻 맥커피라는 선수는 그냥 사람 자체가 인자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깡으로 자신의 미래를 혼자 책임지고 캐리했죠.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플럼에 있는 플럼 고등학교에 다닌 팻 맥커피는 축구와 미식축구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첫사랑은 축구였지만 고등학교에서 늦게 미식축구를 접하면서 필드골을 미친듯이 찼던 맥커피는 탈 고등선수의 레벨에 금방 도달합니다. 하지만 대학 미식축구 팀들은 맥커피를 눈여겨보지 않았죠. 사실 펜스테이트에서 장학금을 약속받았었지만 맥커피보다 못하는 학생을 데려가면서 화가 난 맥커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교 경기에서의 좋은 성적만으로는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지 못할 것 같았던 맥커피는 여러 고등 키커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하고 웃긴 건 펜실베니아에서 이 대회가 있던 마이애미까지 가려면 당연히 여행 경비가 필요했는데 이 여행 경비를 포커로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맥커피는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알 도박인 포커 게임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었지만 친구에게 빌린 100불을 가지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1,400불로 불렸다고 합니다. 어린애가 어른들이랑 붙어서 무슨 깡으로 저렇게 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멘탈이 남달랐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비를 마련한 어린 맥커피는 마이애미로 날아가서 전국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레전드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대회 마지막 날까지 별 주목을 받지 못한 맥커피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이벤트에서 이 대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25야드 필드골부터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면 5야드씩 뒤로 가며 차는 식인 이 종목에선 맥커피는 9번을 연달아 성공하며 이때 프로 최고 기록이었던 64야드 필드골보다 1야드 더 긴 65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킵니다. 직후 70야드 필드골 트라이에선 거리는 충분했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가며 아쉽게 미스했다고 하네요. 이런 맥커피는 이 전국대회를 우승하면서 드디어 많은 대학 코치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맥커피는 집으로 돌아와 결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의 감독이었던 토니 깁슨 감독에게 오퍼를 받게 되죠. 깁슨은 맥커피를 찾아 플럼 고등학교로 가서 점심시간에 맥커피를 설득시켰다고 합니다. 맥커피의 깡이 결국엔 먹힌 거죠. 맥커피가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으로 진학했던 2005년부터 3년간은 웨스트버지니아의 전성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볼게임 승리를 계속해서 거머쥐었고 꾸준히 탑10 안에 들며 11승 시즌도 3번 연속이나 경험했죠. 물론 스페셜팀 선수였던 맥커피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팀의 성공으로 맥커피 선수의 인지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맥커피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펀터와 키커 두 포지션을 맡아 선발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몇 번 필드골을 미스하긴 했지만 대학 커리어 최고 기록으로 52야드 필드골까지 성공시키며 키커로 프로 레벨에 진출할 거라 믿었습니다. 팀 역사상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로서 컴바인에 초대되진 않았지만 인디애나폴리스, 댈러스, 그리고 뉴잉글랜드와의 워크아웃에 초대되면서 프로 진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갑니다. 이때 맥어피는 아 제발 인디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인디가 조금 작은 도시라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운이 좋게도 이후에 댈러스의 스페셜팀 코치는 맥어피에게 꼭 자기 팀이 팻을 드래프트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날에 가족과 여러 친구들과 함께 드래프트에서 픽되기만을 기다렸던 맥커피는 배신당하고 맙니다. 맥커피의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댈러스는 다른 선수들만 데려갔죠.
여기서 맥커피는 펜스테이트와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고 실망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가 종료된 건 아니었기에 계속 기다리던 맥커피는 결국 인디 콜츠 제네럴 매니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디는 맥커피를 펀터로 드래프트하게 되죠. 그래서 맥커피는 예상치 못한 길로 NFL에 들어서게 됩니다. 2009년 7번째 라운드에서 드래프트된 맥커피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8년을 보내게 됩니다. 펀팅과 킥오프를 맡으며 레전드 키커인 비네테리 선수를 위한 홀딩까지 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 펀트와 킥오프 스탯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기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정말 흥미로웠던 해프닝들과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맥커피는 아무리 펀터 킥오프맨이라고 해도 미식축구의 피지컬한 맛을 정말 즐겼던 선수였습니다. 덴버의 홀리데이 선수를 상대로 킥오프에서 정말 캠 챈슬러를 연상케 하는 태클도 만들어냈었고 다른 빅힛을 비롯해 페이크 펀트 패스까지 성공시키며 맥그리거 세레모니를 보여줬었죠. 이 장면은 정말 재미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법으로 포커해서 돈을 14배로 불린 그 깡이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다른 미친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선수들에게 주눅들지 않았죠. 더불어 맥커피는 조금 조심해야 할 줄을 몰랐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초엔 라커룸에 있는 비네테리 선수의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지만 이 사진 배경에 앤드류 럭 선수가 거의 맨몸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걸 보지 못하고 콜츠 구단에 만불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맥커피는 그래도 팀 동료들과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2014 시즌 전에 5년 1,400만 불 계약을 하게 됩니다. 펀터에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 시즌엔 정말 신기한 플레이도 한번 보여줬습니다. 구형의 선수 전에 온사이드 킥을 가장 잘하는 키커이기도 했죠. 킥오프 중에 앞에 거의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고 맥커피는 혼자 온사이드 킥을 해서 자기가 혼자 리커버합니다. 온사이드는 거의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맥커피 선수의 이 플레이는 절대 운이 아니었죠. 온사이드 킥에선 공이 10야드를 넘어가야 공을 찬 팀이 리커버를 할 수 있는데 맥커피는 공을 살짝 차서 그 거리를 넘겼을 때 혼자 달려가 리커버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신기한 플레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생각나진 않네요. 아무튼 맥커피는 NFL 역사상 이슈화가 가장 많이 되었던 스페셜팀 선수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팬 맥커피는 그냥 타고난 엔터테이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그리거 세레모니를 비롯해 펀트를 정확하게 잘 찼을 때 나오는 골프 세레모니까지 방송에 몇 초 안 나오는 그 순간에 팬들과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죠. 맥커피의 이 재능은 2017년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조명받게 됩니다. 팍스 스포츠와 ESPN에서도 애널리스트로 보였고 이제는 팬 맥커피 쇼라는 팟캐스트로 주중 매일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팟캐스트에선 은퇴 후에 얘기했던 폴라말루와 그 시갭 스토리, 이 스토리가 정말 재미있었죠. 짧게 요약하자면 팻 맥커피 선수가 페이크 필드 골로 런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런 플레이가 디자인됐던 그 곳에 폴라말루가 떡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는 못하고 그대로 필드 골을 차게 됐죠. 프로레슬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실한 건 WWE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이겠죠. 어쨌든 팬 맥커피는 필드 위에서나 필드 밖에서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수였습니다. 아마 현재 키커나 펀터가 되고 싶어하는 유망주들 중엔 롤모델이 맥커피인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스페셜팀 선수로서 임팩트가 정말 컸던 이 선수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